오늘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 이슈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사실 네. 뭐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미 2021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예. 뭐 사실 이제 2020년도 말부터 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다 이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조금 1년 반의 기간이 또 더 지나버린 바닥에 조금 뒤늦은 반응이 아닐까 그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예. 우선 이제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지가 된다라고 하지만 아직 뭐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꾸준하게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아쉬움이 예. 고스란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기존에 이제 18일부터 해서 영업 시간과 관련된 제한 부분들이 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늦게까지 여유롭게 또 마실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에탄올 관련주라든가 예. 아니면은 주류 관련돼 있는 업종들 그리고 외식 업종들이 조금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중이용 시설 관련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제 특히 이제 시설 관련된 이용에서 기존의 어떤 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규모들이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뭐 어떤 경기라든가 어떤 뭐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뭐 취식 같은 경우도 뭐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관중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좀 아무래도 좀 이제야 좀 본격적으로 코로나 끝나가는구나를 좀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날도 따뜻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또 거리두기까지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좋고요. 뭐 앞으로 야구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굉장히 영화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벌써 예매하신 거 아니에요? 아,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예. 지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이미 뭐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만석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적으로 고스란히 연결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영화 관련주라고 하면 뭐 이제 우리가 뭐 CGV라든가 이런 어떤 쇼박스라든가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계속 나오는 원인도 결국은 영화관에서의 매출이 일어나야지 비로소 영화사들이 그에 대한 소득을 고스란히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연결고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예.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도 결국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기간 산업도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을 나눴듯이 리오프닝도 결국엔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에 대한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해당이 되겠죠. 결국은 가장 먼저 프론트로 마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매출이 산업이 이루어지는 구조상에서는 영화사가 전방 산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구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방을 직접 마주하는 구간들은 영화사들, 영화관의 업체들 그리고 이후에는 영화사들 스튜디오들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예.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외식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카지노 뭐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워낙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연준을 비롯해서 어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또 올리는 이런 어떤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이 또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어떤 주가를 조금 재고를 시키기에는 조금 한계를 만드는 어떤 이제 유리천장을 만들어놓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순익 면의 감퇴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가는 상승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하향 조정하실 필요도 기술적으로는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조업종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이런 상품 자체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간의 리오프닝을 하지 못한 까닭에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이 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졌을 때 특히 이제 신용자산을 많이 활용하는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기업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다든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이자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악재성 요인이 발생할 수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선뜻
가지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벤치마크를 잘 선정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설명을 또 해주신 것 같네요. 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중에서도 좀 선호하는 섹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전문가분들 의견도 좀 다양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성향이 아 나는 초기에 빠르게 접근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차순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나는 순환을 굉장히 잘 하는 분이다. 예. 뭐 실시간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관을 먼저 공략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뭐 영화사로 넘어가고 이후에는 드라마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개인적으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섹터는 이제 카지노 섹터입니다. 사실 이제 영화로 예술지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여행 업종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여행주 섹터들 중에서 가장 종착역에 해당되는 섹터가 바로 이 카지노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카지노 섹터 하면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카지노를 영위를 하는 곳이 사실 강원랜드밖에 없다 보니까 내국인들 입장에서도 아마 이 소식이 가장 좀 급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외국인들 입장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카지노 업종들이 좀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 서비스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와 그리고 건물 임대 이런 부분들이 듭니다. 오히려 실제 뭐 자재라든가 이런 어떤 물가 부분들에서 영향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리오프닝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분명히 커진다. 전년 대비했을 때 이전년 코로나 전 대비했을 때 실적이 얼마만큼 빠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인플레 영상을 우회하는 어떤 섹터들로 봤을 때는 카지노 업종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초기에 매매가 가능하시니까 단기적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효한데 여행주의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모든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동시에 이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허락하는 순간에는 항공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왜? 당장 항공산업에 대해서 그 공급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지만은 공급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은 뭐 예매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매출이 또 감소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민감도가 좀 더 높은 것은 이런 여행주, 항공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착역에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캐파 부분이 확보된 상태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들이 많든 적든 어느 정도 우리가 회복의 기점을 본다고 했을 때 카지노 업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권가에서 카지노나 여행 업종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기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결국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부분들이 심리 게임이 적용이 되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순이익 면에 대한 어떤 객관적 지표가 존재합니다. 예. 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기점을 싼지 비싼지를 개인적으로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워낙 이제 수익이 높으시기 때문에 잘 판별하시겠지만은 또 이런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 외부적 요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질 거라고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네. 동일하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종목을 자체를 선별할 때도 방어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은 금리 인상기가 도달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이 됐을 때는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당장 그 종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미국장은 휴장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계속 하락장에 대한 커플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지금 이런 하락장 속에서 매수하는 종목이 있고 매도를 과감하게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즉 매도를 과감하게 하는 종목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방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하면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되고 지금은 절대적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 좋지만 그렇죠. 외부적인 요인도 감안하면서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섹터는 카지노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최선호주를 꼽는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우선 네. 이제 종목들이라고 하면 뭐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고 해서 뭐 GKL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은 뭐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종목은 강원랜드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해서 사실 꾸준하게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보였는데 이 강원랜드의 가장 큰 강점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 대상의 영업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방역 지침을 해제하고 나서 LA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가장 많은 수요가 나왔던 그 고객층들이 어디였냐면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었습니다. 예. 이 말씀은 각국에 있는 외국에서의 어떤 그 출국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의 그 수요 부분들이 회복되기까지는 텀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뭐 주류 업종이라든가 영화관 업종이 바로 빠르게 변동이 올라왔던 원인도 당장의 피드백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 더 열어주세요 하면은 얼마인지 들어갈 사람이 얼마인지 있다라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파라다이스나 아니면은 GK를 대비했을 때는 강원랜드가 변동은 좀 적지만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실적 개선세는 빠를 수 있다라고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순익 면에서의 회복세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방역 지침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개선세가 빨랐다는 것은 정상화의 기점을 보는 것이 우리가 리오프닝의 그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강원랜드의 매트는 좀 부각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번에 이제 강원랜드가 ESG 100대 기업에 대해 선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전에는 이제 뭐 환경 부분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평가 부분이 조금 낮다 보니까 조금 평가를 좀 낮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대해서의 그 평가 부분들이 좀 반전을 하게 되는 어떤 모멘텀이다. 어떤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어떤 충전소를 구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적이나 차트적인 매력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우리가 코로나 변종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확산세가 나올 때마다 아주 명확하게 하락을 하고 그게 해소됐을 때는 또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데 오히려 변동면이 적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있는 종목이다 뭐 침대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변동을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투자 자체 좀 두렵다 근데 리오프닝 주를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강원랜드 같은 좀 변동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도 충분히 좀 재미있는 공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들의 수급력도요 지금 6거래를 연속으로 매수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목표가만 좀 제시를 해주시죠.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네, 우선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조금 내외 폭으로 좀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미 뭐 우리가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가 그만큼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공격적인 목표가를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접근하시자는 의미에서 올해 연말까지 기대했을 때, 특히 이제 금리 인상기가 있다 보니까 목표가를 이전 고점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마시자 32,000원 정도 제가 좀 목표가를 제시드리겠고요. 손절가격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손절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이제 결국 우리가 금리 인상이든가 아니면 양적 긴축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투자 손실을 우회하는 방안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근도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입되는 것도 유효하고 네, 그렇죠. 목표가는 한 3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라는 25,000원 드려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